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Good eve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2월 1일 새롭게 한 달 시작하는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설 연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좀 여유롭게 며칠 쉬시다가, 그죠? 그리고 또 이동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쨌든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좀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마감 방송인 게 컴퓨터 에러로 인해서 녹화가 날아갔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장중 방송을 많이 해서 뭐 크게 그 방송이 없어도 상관은 없겠으나,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남겨주시고, 아니면 닥터K도 새로운 종목을 좀 발굴해야 되는데 마땅한 게 몇 개 없어요. 지금 현재 좀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워낙 등락이 있어가지고 가는 건 팍 가고 죽은 건 팍 죽이고 이러니까 적절하게 살만하게 폼 잡는 게 많이 없어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딴 게 이것저것 해봐야 같은 얘기 내 하는 거니까 재미없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관심 종목군들 한번 돌려보면서 같이 어떤 업종이 강세고 어떤 종목이 다음에 공략할 수 있을 만한가 우리가 먹잇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닥터K가 누구라고요? 주식계의 마동석. 팬놈만 팬다. 먹고 먹고 또 먹고. 새로운 카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주식계의 마동석. 팬놈만 팬다. 닥터K야. 아유. 알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여기를 간드랑간드랑 그리고 있습니다. 자, 5일선을 좀 지키면서 양봉 빡 세우면서 가면 더 강한 반등세 계속 유지될 거고요. 발음 조금 안 좋아도 이해하십시오. 혓바닥 옆이 좀 찢어졌어요. 피 뚝뚝 흘렀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옆으로 새네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 추세 위로 올라타는 것이 좋다. 말할 때마다 혓바닥 옆이 좀 쓸립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240일까지 정도의 공간이 보입니다. 그죠? 올라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닥터K 펀드 순항하고 있는데 끝내주기 한번 가보겠다. 돌려가면서 먹고 있거든요. 그죠? 대우조선 먹어주고 바로 오퍼칭 현대건설이 또 날아가고, 그죠? 먹고 먹고 또 먹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죠? 셀트리온도 먹고 먹고 또 먹고, 그죠? 이제 던졌습니다. 눌려주면 들어갈 거고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되냐 라고 닥터K에게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외국인에게 달렸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 쫙 올라갑니다. 닥터K가 농담 비슷하게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하면서 외국인 형님들이 들어오면 우리도 숟가락 같이 꼽는다, 손가락 빨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가장 큰 대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형들이 패대기 치면서 꺾기 전까지는 같이 여유있게 들고 가면 된다. 자, 막판에, 장막판에 이 프로그램 들어온 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뭡니까? 800억에서 2000억까지 땡겼습니다. 형들이 우리나라 시장 사 들어오고 있다고요. 쫄 필요 없다. 아무 잡주나 들고 안 쫄면 되냐? 그게 아니고요. 시총 상위 종목, 그리고 흔들림, 왔다 갔다 이동 심한 변동성 심한 순환매 잘 포착해야만 수익 극대화된다. 닥터K는 잘 포착해내고 있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양대시장 강하게 반등 넣으면 좋고요. 밑으로 처지게 되면 곤란하다. 5일선을 기준으로 지지한지 여부 좀 체크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야간선물시장 0.07% 또 상승 중이고, 외국인 200계약 정도 매수 중이고,
다우존스 선물 0.09 상승이고, 나스닥이 어저께 좀 많이 올랐거든요. 0.50 약간 하락 중입니다. 자, 뭐 크게 마이너스 1% 정도씩만 미국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밑으로 좀 처질 수 있으나 밑에 받쳐주는 또 120일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상향 돌린 하라 그런 겁니다. 그죠?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딩이가 올려줬습니다. 효성화. 그 다음에 NHN 엔터. 이상욱님은 DMT 번호표 뽑아야 돼요. 순서대로 합니다. 4200원 30% 언제 사셨는지 다 남겨놓으시고, 관심이면 관심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야 동생 보고 싶다. 야 닥터 K님 또 방송하심? 하면서 학원 다니는 동생. 랩하는 의사. 주식으로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입이라고 좀 전해줘. 한국 콜마. 자, 그럼 그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방송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올려서 그런가, 그죠? 근데 하는 시간 뻔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돼요. 아, 뻔하잖아요. 아침 8시 40분, 오후 1시, 오후 4시, 저녁 8시 40분, 거의 그 시간에 하니까 그 시간에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시장은 크게 문제없다. 현선물 가지고 적절하게 현물을 사 들어가는데 별 무리 없게 선물로. 야, 이거 실합니까 이거? 잠깐만요. 실어 맞네. 착각했어요. 원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팔다가 막판 들어 올렸는데 오늘 그냥 그대로 냅둬요. 그죠? 그러면서 약간 쳐졌습니다. 양쪽 합이 그 다음 언제입니까? 목요일입니까? 그날 열었을 때 2.5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2.5보다 더 내려, 한 2.23? 뭐 이 정도로 2나 3이나 이렇게 아마 내려가 있을 것 같은데, 3일 그냥 공치고 날아가는 거거든요. 훨씬 밑으로 돼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죠? 그 맞추고 안 맞추고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감소해져 있을 거다.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갖고 있는 종목 다시 한 번만 살짝 체크하고. 자, 현대건설. 그죠? 참 스펙타클 하지 않습니까? 갔어요. 갑니다. 그죠? 대우조선 해양을 던져 먹고. 그죠? 야, 오늘 이거 안 던진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죠? 다시 업어 친 게 현대건설인데 4%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3.7인데. 그죠? 문제없다. 그죠? 기관용을 되게 많이 들어왔네. 야, 그죠? 현대차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그죠? 별 문제 없고 그냥 들어가면 되고요. LS안전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21, 60 다 밑에 깔아놨으니까 외국인 찔끔 들어왔는데 위로 올라가면 이제 뭐 올라갈 모양이 있다. 6만 가까이 보이고요. 셀트리온 이제 다 팔았습니다. 팔아 하면서 다 팔았고요. 원래 21만원 목표치를 갔다가 목표치 훨씬 뛰어넘으면 22만원까지 잘 끌고 와가지고 12-3-4% 이상 다 먹고 나왔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쭉 물려가 가져오지 마시고요. 패턴들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좀 고점이다 싶으면 대미는 경향이 있죠. 그런 패턴들도 좀 잘 익혀놓으시라. 자, 그러니까 언제 사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상욱님 언제 샀는가 중요해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이 쉬운 듯 하면서 다 절대 안 쉬워요. 바닥 바닥
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쭉 가는 게 잘 없고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잘 대처 못하면 완전 조지아 됩니다. 조지아. 이상한 욕 아니고요. 커피 보면 조지아라고 있어요. 그죠? 된다고요. 조지아. 예? 아, 조비에 이어서 커피는 조지아. 잠깐만, 조지아 돼요. 아, 그래서 말하고 나니까 웃기네요. 자, 그래서 잘 간파를 해야 된다. 닥터케이 현재까지는 끝내주게 순환매. 잘 서핑, 서퍼가 아닙니까? 서퍼처럼 파도를 잘 타면서 역류하지 않고 파도에 그냥 몸을 맡기면서 잘 순응하면서 적절히 잘 챙겨가고 있다. 그죠? 작년 7월 샀다. 이제 종상담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셀트리온. 그래서, 여기 박스권 저점에 사서 60일 인근까지 잘 갔다가 밀리는 거 보고 잘 던져냈으니까 닥터케인 최선을 다했다. 최상의 매매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놓고 잠깐 패스했다가 다시 사니까 올라가고, 그죠? 적절히 끊어내려고 이런 거 다 두드리 맞는다고. 그래, 없어요. 이제 다 팔았습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강하게 음봉으로 깨고 내려온다면 노우, 패스할 겁니다. 패스. 근데 이런 상황처럼 슬슬 2-3일 정도 갔다가, 2-3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건데, 그래서 조금 문제예요. 밑으로 깨면 곤란하거든요. 자, 선수급 민행이, 양양이 등등등 며칠 정도 쉬면 좋을까? 적당하니 조정 빨리 이야기해봐. 나도 툴 찾으러 갈 동안. 자, 여기서 동기간 법칙. 여기 정도에서 지금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깨지기 전까지 며칠입니까? 11일이에요. 그럼 적어도 한 6일 정도는 횡보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바가 없다. 6일 동안 가야 되니까, 그죠? 잘못하면 깨졌단 말이죠. 오늘 너무 크게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음봉이. 그러면 곤란해요. 그죠? 그러면 다행히 빠진 듯 올라간 듯 왔다 갔다 하면서 한 5-6일, 적당한 조정 받아주고, 이런 데처럼 비교죠. 그리고 밑에 20일 자꾸 올라오고 양봉 딱 쓰면 또 때립니다. 그럼 이번에 24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전제 조건은 20일선인 21만원 안 깨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 오케이? 이렇게 셀트리온 다음 주 전략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건 좋습니다. 양호. 닥터케어 이런 거 다 보고 합니다. 보고 한다고요. 기관 외국인 들어오니까 그래도 쭉쭉 끌고 가고 한다고요. 닥터케이 가장 강조한 게 뭐라고요? 시장 판단과 수급이라고. 수급. 암만 지 아무리 좋아도 수급 안 좋고 상향, 우상향 아니면 안 한다고요. 이건 왜 하는데? 이건 비교적 박스권이니까 시장 판단.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 막 데리고 올라가는데 얘가 3인데 밑에 처제가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데리고 간다고요. 아시겠죠? 셀티는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다 던졌어야 돼요. 거의 한 3분의 2 이상 다 던져야 됩니다. 이건 아직까지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버텨볼지 몰라도 그래도 처졌거든요. 적당히 던지는 게 낫다. 그래도 한 4분의 1 물량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밑으로 처지면 그냥 다 던져버려야 된다. 마찬가지로 안 깨고 올라가면 반등하면 8만원권까지 갈 수 있고요. 밑으로 깨지면 20일권역인 7만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더 깨버리면 곤란하다. 저번에 외국인 매수점 있다. 셀트리온 제약. 자, 20일, 60일 밑에 받쳐놨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당장 좋아서가 아니라 당장은 다음 주에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셋 중에 가장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뭐라고? 여기 딱 적어놓을게요. 자, 빈칸 메모 입력. 다음 주는 얘가. 다음 주 강할 듯. 강할 듯하고 좀 그래. 다음 주 주목.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말하면 뭐 다 알아듣겠죠. 왜? 모양이 이건 밑에 받쳐놨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닥터케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평선들을 밑에 딱 깔아놓고 있느냐, 위에 이평선이 있느냐. 자, 한미역품 이거 좋다 하겠습니까? 왜 안 좋다 그래요? 그냥 위에 이평선들 막 있고 지지부진하고 막 이런 건 안 좋다 그런다고요. 병인은 많이 바쁜가 보다. 밑으로 쳐졌으니까 이거 좋다 하겠냐고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와 같이
셀트리온 비교적 뚫었습니다만 음봉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밑으로 좀 처질 수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비슷비슷한데, 셀트리온 제약 간단하게 받쳐놓고 이격이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는 이게 그래도 한번 빵빵 치고 가면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다음 주 정도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근당 뭐 나쁘지 않고요. 유한양행 거시기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처지고 있죠? 이평선 위에 다 있죠? 이평선 뭐라고요? 고압전류 쥐익 머리 털다 타요. 아 웃겨. 머리털 다 탄다고. 고압전류 있는데 아 뜨거워 죽는다고 양이야. 알겠지? 안 돼. 올라타고 난 다음에 해야 돼. 대웅제약. 야, 얘 진짜 지저분하게 움직인다. 그지? 신라젠 이걸 뚫어야 돼. 8만 원권까지 뚫어야 돼요. HLB 8만 원권 헤딩할 가능성 높습니다. 메디톡스 55만 원권 반등하느냐, 아니면 밑에 이 하단 처지느냐, 하단 처지면 곤란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좋은 거 없어요. 메디퍼스트, 막 그만 그만. 셀트리온 제약처럼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 밑으로 깨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치고요. 그다음에 고령 티슈진 안 좋다는 건 너무 잘못 올라가. 오스템 임플란트 뭐 그만 그만 해요, 그죠? 자, 오늘의 핫 이슈는 남북 경협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이런 순환매를 잘 예측했다는 거니까 잘 가고요. 현대 로템도 대본 들어올리고요. 현대 엘리베이 들어올리고요. 와우. 부산 산업 좋고요. 조비, 야, 조비 될 뻔하다가 반등하고 있네요. 경농 꼭대기입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대아티아이 날랐어요. 야, 에코마이스터 날랐네요. 유진 기업 잘 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뭐. 양호. 그러나 닥터케이는 대형 우량주만 한다. 왜? 여러분들이 등락 심한 걸로 마음고생하면 안 되니까요. 안산. 그리고 캠바이오. 아, 병이 뜯고 있었네. 해주는 요새 백수인가 프리랜서로 했는데 맨날 들어오네. 오빠한테 너무 반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매일 땡큐. 후원도 땡큐. 아, 웃겨. 아우. 저 가장 중요한 부분, 저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이거든요. 입으로 막 털어야 되는데 혓바닥이 아파 털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지금 힘없이 하는 거 보이십니까? 목도 아프고 혓바닥도 아프고 입술도 아프고 죽겠어요, 지금. 털지를 못하겠어요. 바바바바박 털어야 되는데 혓바닥 아파. 털라니까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어쩜 좋죠? 어쩜 좋냐고요? 자, 이제 그만하고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챙겨봤고요.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기다리시는 분 라이딩이가 약간 양보하고 효성 아저 뭐야 DMT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라이딩이는 관심 종목군인 것 같으니까 DMT. 아, 코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확실히 가습기가 좋은 역할을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코가 갑자기 막혀가지고 옆을 보니까 가습기 없어요. 그래서 아까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양양아 이 들리냐 뭐, 무슨 소리인지 맞춰봐. 자 맞춘 동안에 DMT 4200원.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작년 7월달에 샀다 했습니다. 작년 7월달에 샀고 4200원. 산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7월 달이랬는데, 이렇게, 뭐, 여기 샀어도 다 올라가긴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뭐, 죄송합니다. 이평선이 그래도 60일 살아있고, 뭐, 베스트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살만한, 뭐, 되게 나쁜 정도는 아니었는데, 앞전 상황에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이런 건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하는 회사인지도 좀 모르겠어요. 제가 무식한지 몰라도 한번 볼게요. 셋톱박스, 그죠? 위성방송, 셋톱박스, 그죠? 근데, 셋톱박스. 좀 길게 한번 놔볼게요. 본인이 샀다는 권역이 7월달이니까 대략 여기 권역 아닙니까? 그죠? 베스트는 아니라도 되게 워스트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처지면 던져야 되거든요.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그걸 안 던지고 그냥 다 두들 맞았다. 이거 매우 잘못됐다. 거의 뭐 40% 가까이 막 까지고 했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가 깨지면 바로바로 던져야 된다. 닥터케이 셀트리온 20만 3천원 사서 얼마에 던졌는 줄 알아요? 손절? 20만원에 던졌어. 20만원에 3천원까지인데 던졌다니까요. 도대체 이렇게 많이 빠질 때까지 왜 안 던졌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크면 안 던져도 되느냐 노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주식으로 절대 성공 못한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거의. 그죠?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위한 하나의 전략일 뿐인 겁니다. 닥터케이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만 수많은 손절을 합니다. 그러고도 플러스 냅니다. 아닌 걸 끝까지 들어가면 그냥 끝나거든요. 끝납니다. 끝나. 쫑난다고요. 그러면 전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하던 추세 단기적으로 약간 돌려냈지 않습니까? 작년 7월을 냈으니까. 그죠?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돌려낸 시점이니까 되게 나쁘다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가 깨진데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올라가도 여기입니다. 여기. 당장은 3,600원. 본인 본전 가격이 상당히,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에어로가 상당히 있다. 기관은 관심 따위를 안 두는 종목이네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기관 외국인 형들 따라서 잘 다녀야 된다. 옆에 딱 따라붙어서 잘 따라다녀야 된다. 기관이 관심 따위를 안 준 종목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올라가도 3600원 정도가 강력한 저항일 거다. 만약에 밑으로 깨지면 큰일 난다. 마음상에 있을 거니까 제가 농담 안 합니다. 원래 조지야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할게요. 3170원 밑으로 깨지면 큰일 납니다. 밑으로 2600원까지 정도로 27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적당히 탈출하셔라.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기관 외국인의 관심이 별로 없는 종목이다. 그리고 효성화 불금인데 조용히 들어봤어. 우리 오늘 파리 한번 할까? 클럽 파리 파리 타임. 저번처럼 안 될 것 같아. 너무 피곤해서 목도 아프고 안 돼. 효성화 이거 세율이가 그거 하던 거 아니야? 그지? 와우. 뜨긴 떴는데. 나는 이렇게 너무 추세가 짧은 건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주식에 그 회사에 인생이 너무 짧은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이런 거 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해요, 안 해. 그죠? 장대 양봉 좋긴 하네. 오늘 올라탈 때뭐 샀다가 여기까지 노려볼런지 몰라도 이제 토해냈으니까 그럼 눌려주고 적당히 눌려주고 이제 뭐 우상향으로 간다면 이런 추세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관심 안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내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너무 짧은 종목은 저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인지 얼마 안된 종목들은 별로 선호 안 합니다. 눌려주면 이제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 뚫고 올라가면 눌려주면 15만 3천 원이 지지권으로 되고 올라갔다 15만 3천 원 정도 지지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코다 막혔어. 뭐 이래. 그리고 HNH. 에이치앤에이치. 와우, 판타스틱. 왜 날랐답니까? 호재 있었습니까? 자, 네이버 주식회사에서 한 게임 사업부를 인적 분할해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베이코 서비스 HNH N 벅스 그 벅스 그죠? 왜 이리 날랐답니까? 거래량 급증에 대박 날랐네요. 눌린다? 너무 떠가지고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JJ 야오. 좋긴 좋네요.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 놔볼까?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효성 좀 거시기 하고, 좀더 기다려 보고. 보기나 보자. 근데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가는 놈 가는 거 쳐질 겁니다. NHN 엔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잡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한국 콜마. 옆에서 코 훌쩍거리면서 뭐 틀어난 줄 알아요? 선풍기 틀어놨습니다. 아, 미쳐. 한국 콜로 아유. 아유. 한국 콜로 이거 올라탄다고? 그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레고캠 봐요. 대한항공. 이것도 패스. 아직까지 뭐 이평선 막 혼자 세고 여기 막 이렇게 있고 별로입니다. 뭐라 써? 이건 패스 그냥. 대한항공. 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겠죠. 많이 올랐어요. 일단 많이 올랐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연관됐을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이 한국 뭡니까? 대한칼입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노. 야, 양양아 뭐야? 대한칼이냐? 뭐냐? 그거 같은 대한항공, 그지?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경영권에 주주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거 참여하겠다. 근데 대한항공은 그냥 안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한진칼. 네. 그 역량 때문인지 이틀 빠지긴 빠지네요. 자, 그러나 이제 지금 따라가긴 이제 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려면 이런 정도 자리, 이런 정도 자리는 모르겠으나 이좀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딱 보면 거의 왔어. 왔어요, 왔어. 목표치가 왔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밑으로 처지면 좀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관망만 해라. 자, 랩할 때 연습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빡빡빡빡빡빡 하듯이. 빡빡빡사 빡빡사. 오셨네요. 아, 발음 많이 좋아졌어. 닥터 K가. 빡빡빡사 빡빡사. 오셨네요. 이거, 여러분 해보세요. 같이. 자, 다 같이. 에벌바디. 빡빡빡사 빡빡사. 쉽지 않다니까요. 모임 재밌게 하시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우리 잘 돼가지고 저 높은 곳에서. 다음에 만약에 아주 좋은 기회로, 좋은 인연으로 저하고 끝까지 많이 간다면, 다음에 저 많이 도와주십시오. 법박박사, 박박사니까. 그죠? 현대건설 수위. 재성님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잘못하면 까지기 십상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 안 됐어. 이상한 거 자꾸 하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쉽지. 저 이제 다시 해봐. 법박박사, 박박사. 안 쉽다니까. 응? 그래서 대한항공 적당히 그냥 보고 넘어가고요. 지금 한 30분 다 돼가네 벌써. 자, LS 선전 요거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야, 이것이 또 여기 위에 올라가면 또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 형들이 먼저 올라갔거든. LG화, 그다음에 삼성 SDI가 좀 피실피실한데 이것도 뭐 어느 순간 툭 치고 하면 올라갑니다. 그죠? 이노베이션도 좀 돌려내는데 LS 한전만 좀못 가고 있어. 같은 2차전지 아닙니까? 그래도 1집 머티리얼스 0 별로거든요. 이건 안 해. 사마 컨덴서가 이렇게 올라갔거든. 그러면 LS 한전도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어 그냥. 그죠? 요새 누굽니까? IB가 잘안 보이네. 그죠? IB 좀 바쁜가? 애가 아직까지 덜 낳았는가? 어쨌든 아니면 안 보이니까 좀 궁금하네. 자, 그래서 적당히 눈치껏 들어갔다. 밑에 받쳐놨기 때문에 여기만 밀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딱 올라타면 6만까지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먹으러 가겠다. 그럼 8천원 정도 또 가볍게 먹고 논다. 7, 8천원. 그럼 몇 프로입니까? 그죠?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군들의 편성을 닥터케이 것을 참고를 하셔라. 업종별로 이렇게 딱 적당히 모아놓으면요, 어디가 강세인가 대번에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 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야. 어디가 강세 약세 대번 보인다고요? 오늘 바이오 약세죠? 오늘 IT가 비교적 뭐 양호한 겁니다. 오늘 개패드 시펜데는 조선주 그냥 개패드 폈어요. 한 방에 다 젖었어. 이게 참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죠? 한 방에 다 젖었습니다. 근데 서종호님이 이거 4년 들고 있다 프로스콘 돌렸거든요. 절반 던졌다 했고 오늘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밀리면 적당히 던져. 아직까지 조금 갖고 있겠네. 그죠? 조선주가 또 언제 완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뭐에 이어서? 통신주에 이어서 이만큼 빨리빨리 순환매가 변화한다. 통신주 한번 볼까요? 어디 갔냐? 여기 있죠? 통신주 보세요. 그렇게 잘 가다가 완전 박살내 버립니다. 그죠? 통신주 하라는 소리 요새 거의 못 들었죠? 이렇게 추세 꺾이면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여기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시 꺾이기 시작하면 조금 조금 이야기하고 이렇게 딱 완전 꺾이면 아예 이야기 안 합니다. 아예 이야기 안 해요. 완전 꺾였어요 통신주가. 그죠? 그 바톤을 받은 것이 이 보세요. 완전 끝내주게 올라오는 IT 전기전자. 그죠? 그리고 건설주들. 자동차도 괜찮아요. 자동차 샀죠. 그죠? 자동차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들. 현대건설. 현대건설 최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대림산은 너무 이게 크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고점 보이니까 별로 못 올라가잖아요. 현대건설. 혓바닥 봐. 적당하니 올라갈 만해요. 이만큼 올라간다니까 7만원. 그죠? 닥터K를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 살만한지 안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가 정권에서 들고 와가지고. 현대건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여기부터 관심 가졌는데요. 사모님 주식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우조선의 양도 여기서 이상하게 갈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현대차 뭐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추세 다 돌려냈는데. 그죠? 탄탄하게 이러면 야 상당히 실력이 있으신데 이야기 들을 겁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빠른 속도로 순환하는 순환매를 잘 포착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남북 경협이 들어올 걸 오늘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그냥 홀딩하라 그랬다. 잔파던 그냥 제껴버리고 이런 데서 사고 파란 양이가 있었겠지만 팔고 다시 사놓고 야 끝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쫙 들고 가고. 그죠? 95% 들고 있다 했던가. 몰팡에 가깝게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치고 가면 양이 이제 거품 오는 거지. 봤습니까?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잘하는 매매다.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부 끊고 갈 텐데요. 여러분들 연휴 기간에 시간들 좀 많이 있을 테니까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안일 내지는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요즘 또 뭐 핵가족화 내지는 크게 뭐 고향 안 가고 이런 분들은 시간이 오히려 많지 않습니까? 그때 공부 좀 해보셔라. 구독 안 누르고 혹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 정모양 딸랑딸랑 좀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도 있습니다. 달러 표시 눌러주시고 슈퍼챗 좀 보내주시면 또 힘이 나겠죠. 광고 스킵하시면 안됩니다. 안돼요.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추천방송 실전 핵심 필살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시간 좀 가져보십시오. 혓바닥 아픈 주식계의 마동석 팬놈만 팬다. 내 네, 니는 딱 I'm Dr. K야. 잠시 쉬었다 갑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